안녕하세요. 상어이모입니다. 딸기를 제가 또 샀습니다. 얼려 놓으시든지 아니면 딸기청을 만들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오늘 딸기청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씻으실 때 여기 베이킹소다를 한 반 스푼 정도 넣고요. 좀 이렇게 잠깐만 좀 담가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한 1분만 담가 놨다가 헹구겠습니다. 꼭지 따내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1kg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한 900g으로 봤을 때 설탕을요, 동량을 넣으셔야 됩니다. 1kg면 1kg, 900g면 900g. 이렇게 조금 으깨줄게요. 감자 으깨는 걸로요. 딸기를 이렇게 다 으깨면은요, 여기다가 설탕을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딸기가 한 900g이었으면 설탕도요, 한 900g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줘야지 보관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보관이 안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설탕이 녹았으면은요, 병에다 넣어주는데요. 병은 지난번 제가 딸기잼 만들 때처럼 뜨거운 물에 넣고 냄비에 넣고 이렇게 끓여서 잠시 좀 놔뒀다가요, 소독한 다음에 이렇게 바짝 말려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담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딸기가 많이 나지 않던 철에 이걸 꺼내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딸기청이 완성되었습니다. 실온에서 그냥 하루만 놔두시면 돼요. 설탕이 완전히 녹은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딸기가 나오지 않는 계절 있죠. 여름, 가을 시럽 대용으로 이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만드실 때 넣으시고요. 우유 있죠. 딸기 우유. 자, 여기다가 저기는 이렇게 섞으셔야 돼요. 아래 위로 분리대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넣습니다. 약간 단맛 날 정도까지만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 믹서기에 한번 갈아볼게요. 핑크 딸기 우유로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